제가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햇빛이 되게 쨍쨍쨍한 그런 나라에 여행을 갔다 와서 바다에서 수영하고 막 하고 야외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피부가 아주 그냥 잡티랑 기미가 아주 그냥 막 꿈틀꿈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태를 조금 더 예전으로 다시 돌린다? 복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엘라비의 멜라리턴 애프터썬 카밍 마스크를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얼굴 전체적인 시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집중 시트. 코 아래 이 볼까지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거고 선세럼까지 이게 딱 같이 세트예요.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선세럼이 홈쇼핑에서 완전 완판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외선을 차단을 하면서 기미, 잡티, 색소 침착된 부분을 개선을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선세럼이라서 바르면서 우리가 그런 기능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여섯 가지 효능 평가를 완료된 제품이에요. 여섯 가지가 뭐가 있냐? 기미, 잡티, 색소 침착 부위 면적 개선, 그리고 피부 균일도 개선, 그리고 피부 밝기 개선, 피부 속 멜라닌 개선, 투명도 개선, 그리고 피부 결, 그 거칠기도 개선까지 되는 그런 효능 평가를 다 완료된 제품이라서 진짜 확실한 제품인 거죠. 짜잔. 되게 깔끔한 케이스로 만들어져 있죠? 제형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스타일. 제형을 한번 받으면, 오! 로션 같다. 가벼운 로션 느낌이에요. 오! 그런 에멀전 느낌? 로션 같지만 조금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흡수력 진짜 좋은데요? 광이 되게 자연스러운 광이 이렇게 나네. 무겁지 않아요. 되게 가볍고 촉촉하고 금방 스며들면서 이렇게 예쁜 광이 난다. 이거 얼굴에 바르면 너무너무 예쁘겠다. SPF 50 진짜 선세럼이야. 근데 백탁향수 하나도 없고 부드럽게 흡수돼.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는 외출할 때 발라보도록 하고 이제 집에서 자기 전에 마스크 시트로 얼굴을 진정시켜서 집중적으로 이거 한 번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를 다시 돌려주는 거죠. 나의 멜라닌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뒤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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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앞으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다시 뒤로 들어가 이런 느낌. 그래서 얘가 멜라리턴이야. 이름도 멜라리턴 애프터 선 카밍 드레싱 시트. 짜잔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뚜두두두 뚜두두두 뚜두두두. 오, 두 개로 나눠져 있어. 망사로 된 메쉬 부분 하나를 떼고요. 얼굴에 붙여주는 거야. 찍어줍니다. 정말 얇구나. 네. 뜯어주고요. 붙여주고요. 어, 시원해. 쿨링 효과 대박. 나머지 지지층을 뚜두 해줍니다. 와, 진짜 좋아. 와, 장난 아니야. 이게 마스크 시트가 되게 얇아요, 여러분. 되게 얇은데 맨들맨들해가지고 피부에 밀착이 너무 잘 되고 진짜 시원하면서 쿨링 효과 대박이야. 내 피부가 원래부터 이렇게 맨들맨들하면 너무 좋겠다. 지금 촉감은 지금 너무 좋아. 10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한 다음에 남은 에센스를 흡수를 시켜주면 돼요. 맑아진 느낌이야. 시원하고 뭔가 피부가 좀 하얘진 느낌인데 피부결이 되게 부드러워진 느낌. 그 다음에 집중 케어 한 번 더 할 거예요. 집중 모양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를 이렇게 뜯고, 와, 면적이 되게 크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 번 더 지지층 마스크를 떼어주고 쫙을 자랐더니 여기 볼 아래까지도 케어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되게 간편해.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는 이 선세럼을 발라줄 겁니다. 이 선세럼이 아주 그냥 너무 효과가 좋은 제품이라서 제가 기대가 됩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기미 잡티를 개선을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 안 그래도 지금 진짜 햇빛에 자극을 많이 받아서 지금 너무 필요한 시점에 이 엘라비 제품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엘라비의 멜라니톤 선세럼을 이제 진짜 얼굴에다가 발라주겠습니다. 바르는 이 발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촉촉해가지고 자주 바를 것 같아요. 은은한 광까지 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촉촉해.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엘라비의 선세럼이랑 그리고 멜라리턴 드레싱 시트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만족하고요. 구매처는 링크에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앞으로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도 엘라비의 멜라리턴 제품들을 이용하시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